국립기상과학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름처럼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최첨단 시설로 즐길 수 있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도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3D 안경을 끼고 누우면 날씨 변화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지진, 해일의 위력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. 가상 공간에서 태풍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슈퍼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일기예보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113억 원을 들여 대구기상대 옆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국립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기상과학동산으로 구성돼 날씨, 기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과학 체험관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기상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지구 모습 그대로의 기상현상을 보고 방송 세트에서 기상캐스터를 직접 체험하는 코너는 시범 운영 기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평소에 기상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들, 난해한 점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이고 아주 쉽게 설명이 돼서 어린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관람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예약을 통해 해설사를 동반한 단체 견학도 가능합니다.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.